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리님, 요청하신 서류. 아이고 오늘도 아주 그냥 날씨가 아주 너무 좋네. 야 이거 우리 대리 우리 이거 야이스 아메리카노 맞잖아. 네네. 그치? 자 요거는 저거 아샤츄 아샤츄 맞네요. 요즘 시대에 아샤츄가 모르면 어떡해. 아이스티 샤츄가 야 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 그래 요즘에. 아이고 우리 대리님 항상 먹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뭐 시럽 넣어가지고 싹 돌려서 달달하게 드시는 걸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맞춰서 사왔는데 브랜드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자 사탕 먹을 사람. 요거 홍삼 캔디. 요 건강 챙기라고. 우리 사원. 예 그래 먹어. 입 냄새도 확 잡아주고 향이 엄청 세다고 이거. 오늘 저거 점심은 전매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매추. 오늘 점심은 추어탕. 아 이거 맞잖아. 저기 오늘 점심은 전매추 하자고. 자 다 같이 전매추. 아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뭘 할지. 아이고야. 요즘 같은 날씨에 야장 가가지고 이제 다 그냥 술 한 잔. 먹어버리면 그냥 기분 좋은데. 야 누구랑 가면 좋을까? 누구랑 가면 좋아? 어제 보고서 다섯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 한 번만 도와줘. 아이씨, 이게 너무 많이 나와. 한 다섯 개만 뽑으라 했는데. 진짜 고마워. 아이씨, 김대리 왜 그래 그거? 아 이게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저기 또 고장 났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고장 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본인이 저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엄청 잘 고장 나는 거니까 전혀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어도 돼. 요거 해가지고 자 그렇지 됐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간단한 거라서 내가 자기한테 저기 또 저기 회 사무실에서 또 안 되는 거 있는 거 바로 얘기해 봐 나한테. 아 에어컨이 안 돼 이게? 야 이거 에어컨을 아 요게 가끔씩 바람이 이게 좀 들차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지? 바람이 들차. 그러면은 우리 저기 말랑이하고 아 저기 김대리하고 나 이렇게 의자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 바람을 보자. 그렇지. 잠깐만 요 위쪽에 요거 버튼을 그렇지 여기 있잖아. 요것만 위쪽 거에 끄고 요거를 필터를 살짝만 올려주면 된다고 이거. 됐다. 요거 됐어 이제. 요거 한 3분 정도 있으면은 요거 시원한 바람 나올 거야. 자,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내 여기 뒤쪽으로 쓰러질 뻔했네. 됐어. 이 사운드 됐어. 오케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운동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운동을 쫙 하니까 막 내가 동네 시장에서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 이거 봐. 다리 탄탄해서. 이 대리 한번 만져봐. 오. 그렇지. 오, 돌이십니다. 그렇지. 누가 달라고 했지?
드렸습니다. 거의 다섯 장 부탁드렸는데. 아. 네, 다섯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대리님. 제가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한번 부탁해. 잠깐만. 김대리님, 적어놓은 양식대로 요청해달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양식을 또 안 지켜서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식을 사실 어쨌든 저희가 서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정해놓는 건데. 아, 예, 예, 저 과장님, 이 과장님. 아, 예.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업을 할 때는 서로 정해진 양식을... 아니, 협업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네.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내면 되지 왜 와가지고 사람 들려고 다 됐는데 여기 와서 왜 소리 지르냐고. 어? 아니, 제가 오늘... 아니, 그러니까 타부서인데 왜 라냐라는 거야, 나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이걸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따로 안 부르면은 조용히 몰래 가가지고 어? 야, 이렇게 저렇게 됐다. 얘기를 탁탁 맞춰줘야 될 거 아, 얘기를 그걸 탁탁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어? 부장 말씀도 알겠는데 아니 알면은 그냥 알겠다라 그냥 고개를 조아리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대들겠다고 어디서 또 싸가지 없이 이거 진짜 너 나이 몇 살이야? 33입니다 33이면은 씨 아 대가리야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씨 뭐 말대꾸를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서 씨발 아 나 승질러 죽겠네 내가 지금 부자가지고 지랄하면 어떨까 한번 어? 아, 내가 그거 보내달라 그런 거 아직도 안 보내준 것 같은데 내가 가가지고 씨발 나 난리 한번 칠까 나 난리 쳐 내가 거 가가 가서 한번 씨발 안 봤더니 뒤집어 아, 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럼 이거는 따로 저희 또 부장님 통해가지고 그냥 뭐 얘기를 하든지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가가지고 씨발 싹 다 뒤집어 대 씨. 아,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절대 우리 부서 와서 이런 거 이딴 행동하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가 이가자 예. 아이씨 어디서 씨 우리 어? 요거 우리 부서 사람들 어? 어? 그러면 안 되지 어? 이래요 일 다 일 편하게 해요 어? 아유 저기 많이 놀랐겠다 어? 아니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어. 잠깐 좀 바람도 쐬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리님 사인 필요한 서류거든요. 이따가 확인해보시고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이따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대리님 팀 실적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팀 너무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따가 3시에 미팅에서 봬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대리님. 무슨 사이야? 눈빛이 이상하던데? 누나 저 사람 좋아하지? 여자는 뭐 연상을 좋아한다는데 누나도 그런 거야? 둘이 밥 먹었어? 커피 마셨지? 영화 봤어? 어? 둘이 잤구나 그 아까 미팅은 뭐냐고! 몇대 몇이야? 어? 남자면 여자 몇인데? 우리 그 회의 미팅 난 또 아 오해해서 미안해 나는 요새 누나가 막 나 만날 때 손도 안 잡아주고 웃지도 않고 변한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건 누나 잘못도 있는 거 알지? 응? 근데 우리 왜 사내연애 하는 거 비밀로 해? 내가 인턴이라서 부끄러워? 우리 사내연애 하는 거 밝히자 내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정직원 될게 아 누나 제발 제발 나 집에 갈래
나 왜 안 잡아? 네. 그래요 우리 김대리 자리에 앉고 우리도 면담도 해야 되니까 말랑아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반말해도 돼 평상시처럼 아 괜찮아 아 여기 뭐 아무리 뭐 소리 내도 안 들리는데 뭐 아이고 이렇게 볼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내가 아까 화내고 놀랐지 나는 원래 그렇게 화 안 내잖아 우리 말랑이가 얼굴이 이렇게 울상하잖아 응? 난 그게 못 참겠더라고 아니 요즘 날씨 좋으니까 을지로 골뱅이 가가지고 한 잔 딱 먹으면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해? 사람들이 저기 그렇게 하면 신고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을 왜 뭐야 왜 들었어? 저는 정말 죄송한데 좀 이따 미팅 알고 계시죠? 아이씨 내가 그거 모를까 봐 그래 됐어 가 그거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거 진짜 이씨 우리 혼인 신고 우리 혼인 신고 들어온다고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 있다가 계약서를 그렇게 해? 왜? 뭐 때문이야 또? 아이고, 결제 한 번만 아니 왜 결제를 지금 면담하는데 지금 결제를 하는 거야 아주 계약서 쉽게 해봤다가는 혼인 서약해버릴 거니까 아니야 이것도 하는 거 아니야 알잖아 내가 일부러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사람들 다 보는데 아시겠어? 사타 이따가 내가 몰래 지나갈 때 뽀뽀 그냥 확 해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릴 거야 그럼 뽀뽀 한번 해줘 아니 사람 없으니까 뽀뽀 한번 해줘 에휴 됐어 나도 뭐 뽀뽀 내가 뭐 나도 뭐 받으려고 내가 뭐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간다 말랑 24년도 상반기 매출 추이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용기 내봤습니다. 아마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저 사실 김대리와 연애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할 테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나, 아니, 김대리님, 사랑합니다. 네, 다들 왔나? 네. 아이고야, 우리가 회의라고 뭐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잖아. 다들 저기 회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 대화하는 거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죠 우리 이 대리 나 이번에 이거 실적 좋았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대리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제 해주니까 이게 일에 빈틈이 없어 항상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면서 얼마나 착하냐고 나는 진짜로 난 김 대리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 일도 잘해 진짜 착실해 꼼꼼해 배려심 넘 사람들 보듬을 줄 알아 윗사람 공경할 줄 알아 아랫사람 끌고 갈 줄 알아 그냥 막 어우러져가지고 사람들 칭찬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 어딜 가도 그냥 분위기 메이커야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게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김대리 같은 사람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그래도 배울 건 배우라고 나도 우리 김대리한테 나 배우는 게 많아 난 진짜 배우는 게 많아 자 그러면은 저기 뭐 얘기를 좀 해볼까 우리? 부장님 근데 저희 실적이 저희 팀 이번에 너무 잘 나와서 그래 박수 한번 가자고 야 나는 진짜 나는 우리 팀원들 믿고 가 그것도 왜 실적이 잘 나왔어 우리 다 한 명 한 명 잘했잖아 일을 근데 그 중에서도 김대리가 계속 일을 그냥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보니 나 지금 야근할 때 보니까 나 눈물 날 뻔했잖아 내가 나갔다고 불이 켜져 있더라고 야 이 시간에 왜 불이 누가 안 끄고 갔냐 해가지고 내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김대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몸상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난 꼭 얘기하는 거야 절대 몸상하지 마 스트레스도 받지 마 알았어?
예. 어, 그래 그래. 뭐 얘기했어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 김에 회식 제안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회식 먼저 하자고 안 하잖아, 그지? 어? 술 혹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정대로 우리가 지금 뭐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나 이게 반증되니까 기분이 막 째져. 어? 내가 저거 하나 얘기해줄까? 어? 내가 진짜 이거 웃긴 건데, 어? 이게 뽑으면 우는 식물이 뭔지 알아? 우엉. 배째지. 칼이 정색하면 뭔지 알아? 칼이 정색하면 검정색. 김대리도 좀 웃어봐요. 사회생활 좀 다시 하셔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이거 재미가 없었는데 뭐가 웃기다고. 아니 내가 재미가 없었어. 내가 재미가 없는 얘기를 해서 못 웃었는데, 어? 동료가 못 웃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나? 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여? 어?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여? 어? 아니잖아. 어? 내가 지금 칼이 정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색할까? 됐다. 나 저기 회식 다 이제 그 갈 준비를 해 그만. 어? 그렇게 하지 말어. 예. 진짜 나 그거 아주 얼굴 붉혀. 어? 가만히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가만히 보자니까. 어? 김대리는 저 잠깐 나랑 저 면담 좀 해야지. 어? 아까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어? 아니 진짜 이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거야 진짜. 아까 많이 안 웃겼어? 어? 아니 나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 나 옆에서 또 저렇게 할 줄 몰랐네. 내가 미안해. 나 앞으로 저거 안 할게. 응. 우리 말랑 나 보라 한번 보집자. 보라 한번 보집자. 어머 내 귀여워 죽겠다 우리 말랑 진짜. 응. 됐어. 일단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싹 풀자고. 응. 알았지? 응. 하여튼 똑바로 해. 어? 우리 김대리 나를 누나, 뽑으면 나 한 번만 인생 뽑아줘.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어 보라 한번 꼬집자 말랑. 정직원 돼서 누나 호강 시켜줄게 말랑. 어 그렇지. 이따 밥 먹으러 갈래? 먹고 싶은 거. 사랑해. 내가 법카로 시원하게 사줄게.